안녕하세요. 표 만든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요, 이거예요. 신제품 나오기 이제 얼마 안 남았죠. 뭐 3개월에서 뭐 길게는 반년 정도 남았을 텐데, 그때까지 일단 존버를 탈 수가 없는 상황인 거야. PC를 당장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살려고 하는데, 나중에 어차피 4000 시리즈 갈아탈 거니까 당장 쓰기 적합한 가성비 그래픽카드 골라달라는 분도 좀 있거든요. 요분들을 위한 메인스트림 가성비 제품, 혹은 3, 4년 전에 샀는 시스템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뭐 AMD 3000 시리즈, 인텔 9세대, 10세대 요런 거 쓰고 있는데 그래픽카드만 살짝 업그레이드하고 싶은데 어떤 라인업이 가성비가 좋은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적당한 등급, 마찬가지죠, 메인스트림급의 가성비 제품 추천, 요두 가지를 버무려서 한번 오늘 영상에서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굳이 이 영상을 찍는 게 이유가 있는데요. 월급 면적에 2060을 넣었더니 그냥 제품 왜 넣냐 뭐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그분들의 어리석은 생각을 좀 타파해 드리고, 그리고 이제 4000 시리즈 존버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울마 계좌 몇 개로 뭐30, 80, 90 사기는 좀 그렇잖아요. 당장에 조금 적당히 쓸만한 중간 등급까지 쓰고, 그리고 이제 갈아타시는 분들도 꽤 많은 것 같은데, 그분들을 위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 본 겁니다. 우선 제 옛날 영상 한번 볼게요. 옛날 영상 뭐3050첫 나올 때 그때 리뷰인데요, 여기서 1660, 3050, 2060막 이런 거를 쭉 돌려봤어요. 돌리고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결과물이 3050이 2060보다 못합니다. 3050이 신제품이지만 2060보다 못하다고요. 나는 뭐 구제품 왜 쓰나요 하는 게 이해가 안 가요. 구제품도 가성비가 좋으면 쓸수 있죠. 실제로 한 세대 정도 가지고는 뭐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하지 않아요. 뭐 새로운 기능이 많이 들어가나 그렇지 않다고요. 전성비 약간 계산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도 큰 폭으로 차이 나진 않습니다. 뭐 그래봤자 10% 이 정도이기 때문에 가성비만 괜찮다면 사실 한 세대 전 제품 정도는 써도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요걸 살짝 보여드린 거예요. 자, 길게 주저리 떠들었지만 왜이 얘기를 하냐면, 2060 슈퍼나 2060 6기가 한동안 생산이 거의 중단된 상태였는데요, 지금 갑자기 생산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물론 구형 칩셋이라서 조금 찝찝한 감이 없지 않아 있을 수는 있으나 여러분들 정말 가성비 좋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6월 26일 날짜 기준으로 짰는 거표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자, 우선 제가 여기 1060 3기가에 노란 선을 박아놨습니다. 단종된 제품 다 뺐는데 이것만 왜안 뺐냐면은 1060 3기가 정도 돼야 FHD에서 웬만한 게임을 옵션 타입하고 즐길 수 있습니다. 뭐 고사양 게임 풀업으로 막 즐겁게 즐길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FHD에서 한 중업, 중상업 정도로 웬만한 게임 다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좀 저사양 게임은 풀업으로 놓을 수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이 밑에 있는 애들은 구매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일단 뭐 가성비만 봐도 사면 안 되는 놈들이긴 한데, 뭐 5천원, 6천원대 가성비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근데 얘네들은 성능이 너무 떨어져요. 여러분이 존버용으로 쓴다 하더라도 게임을 한다 그러면은 분명한 불편함이 있을 수 있는 등급의 글카입니다. 그래서 요 애들은 게임을 한다고 마음을 먹었다면 패스하시고요. 사실 게임 안 하고 작업용도로 쓴다 하더라도 코어 숫자가 너무 적기 때문에 딱히 이득이 볼수 없는 라인업입니다. 비디오 메모리도 적은 경우가 많고요. 요 부분은 제외하고 요 위에서부터 보는 게 맞겠죠. 근데 6500XT는 물론 가성비 등수도 10등이긴 하지만 요거는 이제 아시다시피 인코더, 뭐 디코더 기능이 어느 정도 삭제되기도 했고 가성비도 좀 애매해요. 그 성능도 그냥 1060보다 살짝 나은 수준이란 말이에요. 요것도 좀 애매해. 그럼 난 실질적으로 여러분 게임을 좀 한다고 하면 한이 정도 등급부터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쯤 되면은 고사양 게임도 상업으로 FHD에서 별로 불편함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래도 조금 밑에 3050까지는 쳐준다 치고 이쯤에서 어느 게 제일 가성비 좋냐? 자, 오늘 26일 날짜 기준으로 보니까 2060 6기가더라고요. 자, 2060 6기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2060 6기가 눌러보면 제일 싼 가격 기준으로 눌렀을 때, 갤럭시하고 기가바이트 제품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생각보다 좀 비싸요. 물론 그래봤자 2만 원 차이긴 하지만 2만 원이면 가성비 등수가 업체 티치가 바뀔 때죠. 그래서 갤럭시 제품 뚝 눌러봤거든요. 눌러보니까 뭐지? 현금가가 37인데 그보다 더싼 카드가가 있다고? 좀 이상한데 싶어서 눌러 들어갔는데, 이거는 아마 한 군데 몰에서 직판을 하는 것 혹은
특가 비슷하게 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판매를 하는지 상품 리뷰도 있더라고요. 잘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오늘자 리뷰거든요. 어제하고 엊그제하고 30만 원에 갤럭시 제품 쓸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여러분이 뭐3600 같은 거 쓰거나 혹은 당장에 돈좀 투자해서 뭐 괜찮은 12세대 i7 CPU 이런 거 사지만 그래도 글카는 3080 사기는 좀 왠지 아쉬운 분들, 3080 Ti 이런 거 보기에는 4000 시리즈 넘어가려고 하시는 분들, 5800X3D에 뭐 차후에 4000 시리즈 넘어간다 하는 분들, 요런 거 사서 그냥 옵션 타협하고 혹은 해상도로 프레시도 낮추고 즐기시면 될것 같아요. 실제로 판매하는 제품입니다. 30만원밖에 안 해요. 이거 원래 출시가도 38만원에서 48만원 하던 애들이에요. 근데 지금은 30만원에 팔고 있습니다. 예, 이게 품절날 수도 있어. 보니까 품절 인기리에 팔릴 것 같으니까. 품절나면 티몬에 또 기빠 제품 판매가 되더라고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구매 후기도 있고 실제로 물건이 온다고 합니다. 제휴사 할인가라서 44만원짜리를 31만원에 판다고 그러는데, 뭐 44만원 좀 오반 것 같고 한 38만원짜리를 32만원 정도 판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제가 잘 찾아보니까 대략적으로 시후 구매가 31만원에서 33만원 선이면은 살수 있어요. 이 기가바이트 게 품절나도 32만원짜리 3만원짜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쭉 보니까 그 가격에 살수 있다면 이2060 6기가는 압도적인 가성비를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존버형 글카 한번 생각하고 있다면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제품인 것 같고요. 그것도 뭐 있냐면은 2등은 6600이 있어요. 6600이 2060 6기가랑 비교해도 성 차이가 얼마 안 나긴 해요. 근데 얘는 좀 페널티가 있습니다. 어떤 페널티가 있냐면은 여러분이 PCIe 3.0 슬롯을 지원하는 제품들. 예를 들어 뭐 11세대 이전 제품이 되겠죠. 뭐 10세대라든지 9세대 혹은 AMD의 저 보드 중에 그 A320 이런 애들, 그런 애들 B450 이런 애들은 PCIe 4.0 슬롯을 지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꽂아 쓰시면은 요거 한또 성능이 한 3에서 5% 정도 까집니다. 뭐 까지는 거 생각하고 또 AMD라서 엔비디아보다는 비교적 잠버그가 조금 더 있거든요. 그건까지 다 감안했을 때 이게 2등이긴 해도 2060을 쓰고 말지 이거를 굳이 약간 더 나은 성능에 돈 조금 더 보탠다는 느낌으로 넘어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가격차도 3만원 가까이 있는데 3만원 가까이 있고 성 차이는 그 만약에 페널티를 받아가지고 구형 시스템 쓴다 그러면 빠졌다 그러면 별 차이 없을 거고, 페널티 안 받는다 쳐도 실질적으로 이거는 업그레이드 되는 체감을 느끼기 어려울 정도의 성 차밖에 안 나요. 10%가 안 나니까. 그래서 이건 좀 애매하고. 그럼 성준이 좀 확실히 조금 더 좋은 거 쓰고 싶으면 뭐 써야 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2060입니다. 2060. 아니, 2060을 방금 추천했잖아요. 근데 뭔또 2060이에요? 그냥 2060이 아니라 2060 슈퍼가 판매를 시작했더라고요. 다시 재생산했습니다. 딱두 군데서만. 그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들어가 보면은, 보이시죠? 2060 게인워드 고스트랑 이노 3D 제품이 있습니다. 이노 3D 제품이 소음이 조금 있고, 온도가 높고, 고스트는 온도는 조금 더잘 잡는데 소음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뭐 AS 같은 게 이노 3D보다 못하겠죠. 서로 장단점이 있는데 가격대는 비슷합니다. 눌러서 들어가면은 보시면 11번가나 뭐 G마켓 여러 군데서 팔아요. 얼마? 40만 하지 않는 가격에 성능은 2060 6기가보다 약10% 높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건 뭐랑 비슷한데요. 3060이랑 비교했을 때 조금 처지는 수준. 10% 차이 안 나요. 3060이 생각보다 성능이 안 나와요. 2060 슈퍼도 압도적으로 이긴다는 얘기를 못 합니다. 그래서 3060을 거의 50만 원 돈에 살 바에 뭐 40만 원 약간 안 하는 가격에 2060 슈퍼 쓰는 게좀더 가성비가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 뭐 이거 내가 추천하니까 구형 제품 추천한다 그러는데, 아니, 2060 6기가 2060 슈퍼 구형 맞아. 맞는데, 그렇다고 또 3060이 10만원이나 뭐 15만원 정도 더 비싼데 성 차이 얼마 없는데 이거 쓰고 싶어요 굳이? 내가 보기에는 뭐 구형 신형 따질 게 아니라 어차피 가성비를 생각하고 사는 라인업이잖아요. 맞잖아요. 아니 진짜 성능을 생각하고 신형을 생각하면은 이런 거볼게 아니라 80Ti 이런 거 봐야지, 70Ti나. 근데 지금 나는 예산이 부족하다. 맞죠? 예산이 부족하고 가격대 효율이 제일 좋은 거 쓰고 싶어서 보는 게 사실 메인스트림이에요. 근데 뭐 신형 구형 따지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두 개가 지금 가성비 참 괜찮아요. 참 괜찮고.
1690Ti도 나쁘지 않긴 한데, 근데 얘는 사실적으로 뭐 2060하고 뭐다? 2만 원 차이밖에 안 나. 2만 원 차이밖에 안 나서 좀 애매합니다. 제가 생각해 FHD에서 상업으로 즐길 수 있는 시작 지점이 2060 6기가부터이기도 하고요. 요거 두개 지금 한번 여러분이 살 생각이 있다면 저것들 품절 나기 전에 업어보는 게 어떤가 싶어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딱 정리해서 얘기하면 그래요. FHD에서 대부분 게임이 돌아가야 돼. 그것도 중업 이상으로. 그 기준이 대략적으로 3050이나 2060부터 시작입니다. 요쯤에서부터 시작이에요. 요쯤부터 시작이고, 거기에다가 현 시점에서 가성비가 가장 좋아야 돼요. 근데다가 나중에 중고로 팔 때도 가격 단가가 별로 없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일단 AMD를 또 쓰기가 좀 애매해요. AMD 제품은 강가를 좀 세게 맞거든요. 여러분이 뭐 PC를 좀 오랫동안 관심 있게 봤다고 하면 다들 아실 거예요. AMD 글카 지금 중고가 어떻습니까? 싸죠? 가성비 있어 보이죠? 네. 실제로 AMD는 감가가 좀 세요. CPU나 그래픽카드나 팍팍 떨어지기 때문에 중고로 사면 괜찮겠지만, 새 거로 사서 내가 팔 때는 손해가 심한 제품들이죠. 거기에다 인기도도 비교적 엔비디아 제품군보다 떨어지기도 하고요. 그런 것까지 다 생각했을 때, 언젠가 갈아탄다. 아니면 좀 쓰다가 중고로 팔고 어차피 새로 살 거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2060 6기가나 2060 슈퍼가 현 시점에 가장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가 평소랑 다르게 가성비 순위 하이 라인이나 상위 라인이나 다 붙여서 쫙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요거 순위 봐도 그렇고 맞죠? 당장에 저 특가하는 거잖아요. 가격 자체가 특가 제품이면 출시 가격보다도 크게 낮기도 하고 사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처럼 출시 가격에서 20% 가까이 까서 판 적은 거의 없어요. 당장에 뭐2070 예전에 판매되던 거, 그거 단종되기 전에 얼마 오프해줬어요. 신제품 나올 때가 얼마 안 남았는데 10%밖에 안 깎아줬거든요. 원래 그게 68만 원 하던 게 62만 원에 마지막에 판매됐던 걸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1000 시리즈도 마찬가지였어요. 뭐 1080이나 1080 Ti, 1060 이런 애들도 처음 출시했을 때랑 마지막에 단종되기 직전 가격이 10%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났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20%, 얘네는 거의 30% 오프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 가격대에 살수 있다면, 여러분 충분히 후회하지 않게 쓸수 있고, 나중에 중고로 팔 때도 큰 손해 보지 않는 선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렇게 오늘 한번 존버를 하는 분들을 위한 꿀팁 영상 찍어드렸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바이바이.